구독, 좋아요, 꾹! 성대모사 한번 하시죠. 영국식 발음으로. 영국식 발음? 해리포터. 영국식 발음. 김똘똘이 영국 영어 되게 잘하거든요. 영국 영어. What? 이런 거만 해달라고. Wingardium Leviosa. 지금부터 영국 영어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딱 세 가지. 3박자가 갖춰졌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British English가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 자음. 자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국에서는 R 발음을 안 좋아해요. R 발음을. R 발음을 안 좋아해. 그리고 두 번째, T 발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치 김똘똘처럼. T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water, water 이러잖아. 영국에서는 어떻게 한다? water. R 발음을 없애고 T 발음을 살려요. 뭔지 알겠죠? water, water. 이렇게. water. 미국 영어는 이 R 발음, 굴러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근데 영국에서는 water. T 발음을 엄청 살리고 R 발음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모음. 모음이 있어요, 모음. 모음은 A랑 O만 기억하시면 돼요. A and O. A, O.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공기 반 소리 반. 공기 반 소리 반으로 A, O. 이거를 강조해 주시면 돼요. I cannot understand anymore. 나더 이상 이해할 수 없어.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거 있잖아. 이거를 미국에서는 I can't understand anymore. 이런 식으로 해요. 뭔가 굉장히 아막 이러잖아, 그지? R 발음을 한단 말이야. 근데 영국에서는 I can't understand anymore. I can't. T를 무조건 살려. 미국식 영어에서는 I can't를 잘안 해요. 그러니까 I can. T가 잘안 들리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I can't. 미국에서는 anymore 이러지만 영국에서는 anymore. 이런 식으로 I can't understand anymore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박자는 바로 나의 이 attitude 이거예요. 나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 이 영국 영어를 구사할 때는 뭔가 내가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랑 같이 다도회를 즐기러 가는 나는 지금 영국 귀부인이야. 그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해리포터 대사해줘요. 한번 해볼게요. Would you give me some water? I can't understand anymore. My friends' names are Hermione, Ron Weasley, Harry Potter, and Shut up Malfoy. We have some questions for you, Professor Dumbledore.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정말 내가 약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랑 건배를 해가지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품격 있는 British English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국 영어. 굉장히 고급스럽죠? 한번더 해볼까요? Would you give me some water? I can't understand anymore. My friends' names are Hermione, Ron Weasley, Harry Potter, Shut up Malfoy. We have some questions for you, Professor Dumbledore. I'm not bottom.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